어떤 브레이크업 렌즈인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브루잉할 때 물줄기의 높이에 따른 개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 아까 말했던 가그네라고 하는 그 친구의 책에 나와있죠. 우리가 리브레에서 번역을 했던 건데, 근데 천체 물리학자인데 되게 디테일하게 잘 분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이론적인 것들로 설명하다 보니까 현실과는 안 맞는 부분도 좀 존재를 해요. 요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드리블을 할 때, 포오버를 하고 이제 포어링을 할 때 물줄기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물의 주전체 나오는 유량에 따라서 이 교반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높이에서, 적절한 높이에서, 적절한 양의 물줄기, 물을 유량으로 이걸 추출을 해야 추출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위에서 쫄쫄 작은 유량으로 하면 충분히 교반하는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크업 렌즈인데, 물을 떨어뜨려요. 근데 방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요건 때문에 이 길이가 짧아지는데, 어떤 길이냐면 물 줄기가 아니라 물이 파편화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있으면 이 파편화가 되느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는 브레이크업 되는 브레이크업 렌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L값이 네, 적혀 있어요. 브레이크업 렌즈 요겁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엄청 불거나 그럼 물줄기가 흩날려서 깨져버리잖아요. 물 줄기가 아니라 파편이 되는 거.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떨어져서 높이서 떨어뜨리면 이 공기 저항 같은 것 때문에 이 표면 장력을 이겨내고 쪼개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은 지금 뭉치려고 노력하는데 못 뭉치게 막 파편화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물줄기가 너무 높으면 이런 현상이 돼버리면 교반이 잘 안 될 거다, 추출 효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면에 너무 천천히 굵은 물줄기로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흐름이 생겨요. 예측 가능한 흐름은 우리가 측류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난류라고,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물이 막 휘젓고 다니는 거는 그러니까 난류라고 해서 터뷸런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라미나 쿨플로우는 이 측류인 거예요. 추출해서 크게 추출 효과가 없다. 커피를 막 흔들어가지고 디게싱도 시켜야 되고 물이 들어왔다가 나왔다를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축류라서 추출이 잘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도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 적절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표면에서 적은 낙차로 떨어뜨리면 밑에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얘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뭐냐면 적정한 높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뭐 입자에 따라서, 라이트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높이가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막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근데 또 그것도 케바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쓰는 주전자 가지고 해보고 또 딴 주전자 해보고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해봅니다. 누가 해보냐면 바리스타 허설에서 해봐요. 네, 요게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거고, 특정 유량이 적을 때 높을 때 보면은 요건 높이에요. 굉장히 유량이 적을 때는 오히려 지금 거의 잘 안 만들었죠. 근데 스위스팟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높이 떨어뜨려. 너무 높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걸 지가 만들어놨는데, 모르겠지. 이거 다 해보고 한 걸까? 높여서 해보고 술 다 돼서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그냥 그 이론을 갖고 어느 정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해보면 바리스타 하우스는 또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냥 해보자 했어요. 했는데 원래는 이게 요요 브루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위아래로 흔들었다가,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하시잖아요. 드립 장인들 보시면 박익주 선생님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해보니까 요요가 원래는 별로 효과가 없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좀 뭔가 경박스럽기도 하고 재현성도 좀 떨어지고 어떻게 똑같은 속도로 높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어요. 근데 결과 나쁘지 않은 거, 처음에 나쁜 결과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안 나빴어요. 왜 그렇지? 라고 해보니까, 야 그럼 높이를 다르게 해볼까 해서 높이랑 이 요요랑 비교를 막 해보거든요. 그러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건데, 요요로 한 게 이게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고 이게 드로우 타임이라고 하는 거, 물 빠지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요요로 하니까 TDS니까 똑같이 추출하니까 당연히 농도가 높으면 수율도 높은 거고, 요요가 되게 낮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뭔가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했는데 그렇게 안 낮았어요. 적당했던 거죠. 왜지? 이럴 때 사실 좀 짜증나잖아요. 야,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석해서 결과 나왔어. 와, 아름다운 데이터야. 야, 빨리 포스팅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해봅니다.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해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20에서 25cm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뭘 브루잉하실 때 이렇게 높게 잘 안 하시죠. 한 요 정도에 다시 하나 맞죠. 근데 분명히 누가 책까지 내가지고 야, 25cm 위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를 내보니까 드로 타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수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농도가 높고. 이상하다. 높이 하면 교반도 잘 안 돼서 농도도 안 나와야 되고 추출 잘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얘네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요요도 괜찮았고 오히려 너무 낮게 이렇게 추출하는 게 제일 별로였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더라 라고 이야기도 해요. 여기 맛에서는 아마 이게 무조건 좋진 않았던 것 같고 요 정도 가면 적절했다 요요도 맛있었다 막 이런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맛은 또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물어봐요. 야 조나단 야 네 말은 높이 하면 추출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높이 25cm까지 올렸는데도 추출이 잘 되던데? 그리고 오히려 물 빠지는 속도는 느리고 추출 수율이 높아지던데? 어떻게 된 거야? 라니까 그건 아마 너무 높아서 또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 일반적인 것보다 너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넉차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약간 중력 가속도의 힘을 받아서 더 교반이 더 잘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바리스타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도 교반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랭스가 길어지는 상황이 와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더라.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게 그런데 위에서 붙는데 왜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건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낙차가 많이 커졌다라고 하면 파편이 이게 파디클이 이 드리퍼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교반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미분이 페이퍼 필터의 공극을 막아서 이 드로 타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거는 뭐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른 세미나 때 아 저기서 해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라고 제가 인용을 할 테니까 그런 게 그런 소통 장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시간을 TDS랑 시간을 비교를 해봤는데 오히려 요요가 괜찮았고요. 이게 제일 낮죠. 낮게 부었을 때가 타임은 빨리 물 빠짐이 빨랐던 거예요. 빨리 빠졌으니까 당연히 추출도 잘 안 되죠. 충분히 녹여낼 시간이 잘 없으니까. 네,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야 이거 무슨